안녕하십니까, 하팀장입니다. 야,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에서 인사드리니까 좀 부끄럽네요. 먼저 2023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. 올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부터는 뭐 예전에도 물론 이런 영상을 제가 조금씩 찍었지만 좀 더 자주 좋은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. 물론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죠. 건물 관리, 뭐 건물주라면 이런 고충들은 다 있으실 텐데, 오늘 내용 중에 하나도 악성세입자입니다. 악성세입자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잠수 타는 세입자, 답답합니다. 제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정말 이런 세입자들은 다 내보냈어요. 내보냈는데 이번에 관리를 또 하나 맡게 되면서 한 집이 말썽을 부리네요.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넉넉하게 있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덜한데, 그건 두 번째 문제고, 혹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전화를 받아야지 뭐 비밀번호를 받아서 들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보겠는데, 무작정 따고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어찌 보면 범죄라면 범죄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. 도대체 이 양반이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부터 궁금하다.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물론 다른 좋은 꿀팁이 있으면 서로 댓글로 공유를 하고,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전화 받는 세입자,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다.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밤에 집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, 불이 켜져 있다든지 빨래가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, 그리고 노크를 해서 뭐 길을 대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을 느끼셔도 되고,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구나,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현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세입자가 도어나 비밀번호 누르기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붙여놔요. 그래도 좀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이 쪽지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. 이 쪽지를 보고도 연락이 안 온다. 그럼 도대체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? 이럴 때 어떻게 이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, 물론 밖에서 밤에 불이 켜져 있는지, 그리고 빨래 등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. 그리고 뭐 빨래가 뭐 안 걷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이렇게, 와우, 일반 L4 용지보다 좀 얇은 종이 같은 거 있죠? 요런 종이를 위에다가 하나 붙여놔요. 그러면 이게 정말 딱딱하거든요? 잘 굳어요. 이게 어떻게 굳히냐? 바로 이 딱풀 하나면 이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딱풀하고 종이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실 거예요. 종이가 뜯어진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세입자한테 문자를 한번 해보세요. 연락을 피했던 세입자라면 분명 연락이 오실 거예요. 조금 더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세입자랑 잘 풀어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주 다룰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아, 예, 그, 저, 뭐, 붙여놓고 가가지고. 예, 아, 예,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.